월세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월세 가격이 최근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 9월 0.1%에서 10월 0.05%로 대폭 둔화됐습니다. 앞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누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각각 1.4%, 1.7% 하락한 반면 월세 가격은 1.3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을 보니 전월 0.15%에서 0.05%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 규모가 큰 준전세의 경우 수도권 주택 기준 0.13% 하락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월세 가격 하락이 수도권의 상승폭 축소를 견인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현재 매매와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가격 상승세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세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물량 중에 월세 매물이 늘어날수록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증가에 따라서 임대인에 대한 교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공급보다 그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적다면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월세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월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